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지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겁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산 능선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헬기 여러 대가 쉴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염소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순식간에 지리산으로 번진 겁니다. 산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었어요. 아이, 말할 수 없지요. 뭐, 그 바람도 억수로 불고, 그러면 불길 찾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헬기 14대와 소방차 13대, 인력 300여 명이 진화에 투입돼 4시간 만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쌓여있던 탓에 잔불 정리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산에는 낙엽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썩불이 붙어져가지고 진화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3개 크기와 맞먹는 임야 2만 제곱미터가 소실됐고, 축사와 염소 300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지역은 지난달 건조일수가 23일에 이를 만큼 잔뜩 메말라 있어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들어 경남에선 모두 9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6,9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